Talker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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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자, 오늘은 살까 말까 구독자님들이 갖고 싶은 제품을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 올려달라고 미리 부탁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제품을 같이 함께 보면서 아, 이건 사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데? 이렇게 의견도 드리면서 몇 분 골라서 제가 오케이. 직접 사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사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쉽지 않다. 자, 그럼 첫 번째 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아이디를 어떻게 읽어야 되지? 아이스MS? 이쌤? 이쌤스? 아, 그거는 편집자님이 맞춰주세요.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 평소 스타일을 먼저 볼게요. 살짝 캐주얼한 옷을 많이 입으시는 분 같아요. 자, 그럼 이분께서 구매 고민을 하셨던 제품을 볼게요. 아, 포트너스 나일론 크리스 라인 팬츠를 보고 계셨네요. 약간 컬러감 있는 팬츠를 좋아하시는 편인 것 같은데 말해도 되나? 제 생각에는 브라운 팬츠 좋기는 한데 저라면 좀 다양한 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애쉬빛이 도는 브라운을 선택할 것 같아서 이 제품은 일단은 마라탕으로 하고 싶네요. 아이스MS님께서 컬러 팬츠를 워낙에나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현명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가격대라면 추천하지만 제 기준 색깔이 어려울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랄랄랄라. 다음 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테리님이네요. 제가 테리님을 실제로 뵌 적이 있는데 진짜 비율 좋으시고 진짜 키 크시거든요. 근데 사진에 그걸 담지 못하셔 항상. 아, 이 비율 절대 아니야. 테리님은 캐주얼한 무드 그리고 살짝 헐렁헐렁한 옷들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편인데 토니에게 바지를 적어주시면서 고민이 요게 조금 본인한테 작을까봐 정핏으로 입는 바지라고요? 와이드한데? 추천 안 드릴 것 같아요. 테리님께는 마라탕. 자, 다음 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레님이시네요. 자, 다레님께서는 캐주얼 살짝의 힙 그리고 섹시 시크 룩을 즐겨 입으시는 편이에요. 어머, 나보다 다리 얇으신 것 같아. 부럽다. 근데 원하시는 제품이 아, 이 제품은 여러분 제가 진짜 강추하는 데님이에요. 서머 데님으로. 사실 다레님께서는 저에게 DM으로도 많이 여쭤보셨어요. 로키도 되게 얇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믿지 않으시는 것 같은 눈치네요. 오늘 컨텐츠보다 대신 사준다. 다레님께 로키 팬츠 대신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쭌디터랑 스토커즈 카페에서 이제 연락하세요. 그리고 후기는 남겨주실 거죠? 후기는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다음 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디니아님. 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뭐 사라 마라탕 제품은 모든 라인에 디지털 프린트가 들어간 제품이에요. 데님이 37만 9천 원이네요, 정가가. 사드릴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이 가격대의 제품을 올리신 건 아닌가요? 지금 SS 때도 레트로 빈티지가 되게 트렌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 FW 시즌에서도 90s grunge라는 트렌드가 쭉 이어지더라고요. 이걸 딱 보고 들었던 생각은요, 여기다가 진짜 아주 살짝만 보태면 살 수 있다? 심지어 최저가도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잘 못 찾아요. 또 마음 아픈 말이지만 저는 이거 정가 주고 저라면 뭔가 조금 더 얹거나 비슷한 가격선에서 이걸로 가지 않을까 추천드리고 싶네요. 다음 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모씨님. 아, 또 모씨님 컬러도 되게 잘 활용해주시고 캐주얼하고도 단정한 룩을 왔다 갔다 잘 입어주시는 분이야. 아, 컬러 너무 화사하고 예쁘다. 모씨님께서는 애프터 프레이에 절개가 들어간 데미지 데님. 찌청이라 오래 못 입을까봐 걱정입니다. 실물 보고 너무 이뻐서 반했는데 저렴이는 아니라 고민이에요. 오늘 방송 좀 재미있게 가볼까요? 찌청이라 고민이면 제대로 된 찌청 하나 사드릴게요. 원하시는 제품 말고 아니 원하는 제품 아니어도 괜찮잖아. 그쵸? 모씨님께는 제가 밀로의 데미지 팬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찌청 고민하셨다 할 거면 제대로 된 찌청 입어보세요. 여름 맛도 있어야죠. 자, 다음 분은 필콩님이세요. 아, 근데 필콩님 사진을 왜 이걸 올려주셨을까?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어머, 필콩님 계시네요. 카메라? 정신 차려. 카메라!
자, 필공님께서 51% 여기 힙하죠. 나 좀 뽐내고 싶다, 실루엣 드러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딱 붙는 티셔츠들을 많이 입는데, 필콩님 바디 프로필 찍으신 김에 사드릴게요. 입고 후기 올려주세요. 사진 가득한 방송 같습니다. 저런 머슬핏에 추천해주는 소재가 있나요? 모달, 텐젤, 레이온 이런 거 들어가면 아, 그건 그냥 진짜 벗고 다니는 느낌. 자, 다음 분은요. 어머, 호채님, 헬로. 호채님은 진짜 요 무드가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실제로 만났는데 정말 아, 이분도 사진 좀 못 찍으셔. 아, 계셔? 호채님께서 고민 중인 제품은 월스와일 무브먼트의 가방이네요. 호채님께서 요거 약간 컬러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호채님께 추천을 드리자면 이거. 왠지 알아요? 내가 산 거. 인정 문제 있어? 그리고 모이프와 함께 콜라보 제품으로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가 있었는데 확실히 요게 훨씬 예뻐서 저는 요것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분 넘어가 볼게요. 아, 오늘 점심은 님... 아, 욕심 많으셨던 분이구나. 자, 어디 한번 봅시다. 김치 제품을 봐주신 것 같네요. 요 김치 제품은 저희가 갖고 있는 제품인데 정말 깔끔 담백해서 좀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민이신 게 요 가격선이 부담이다. 이 돈을 주고 요거를 태워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사드릴 건 아니고요. 아니어도 괜찮잖아. 아, 오늘 점심은님 올해는 장마가 길 예정이라고 하니까 비슷한 제품이지만 요 제품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해요. 근데 비가 와도 싫을 수도 있는 거지. 좀 양아치 같기는 하다. 약간 추천해주는 옆집 누나 같은 느낌인 거지. 내가 여러분들의 누나가 돼서 이렇게 사주잖아. 다음 분은 몽몽님께서 아, 요분도 스타일이 저랑 비슷해요. 줏대 없어요. 캐주얼하게도 입으셨다가 깔끔하게도 입으셨다가 턱 있는 바지를 생각보다 많이 입어서 볼드한 스니커즈를 찾고 있는데 제 스타일이랑 안 맞을까봐 구매가 망설여집니다 라고 하시면서 마이크로데이의 멜트 블랙 제품을 고민 중이시라는데요. 일단 가격이 쉽진 않아요, 여러분. 저도 마이크로데이 신발이 있긴 있는데 만듦새가 좋고 튼튼하기는 합니다. 몽몽님께서 손이 자주 갈까요?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물론 저도 현명한 소비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할인이 조금 더 빡세게 들어가면 고민을 하시되 몽몽님께서 한 번 더 내가 손에 자주 갈까? 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살까 말까 아이템들을 보면서 제 의견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게 정답도 아니고 솔직히 제 말 들어도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실 거고 안 사실 분들은 안 사실 거예요. 쇼핑은 자기 만족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에서 선택한 그 대신 사드린 분들은 쭌디터와 함께 이제 연락을 취해서 선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제품 말고 딴 걸로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살까 말까 아이템 고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선물 드릴 수 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